역사를 바꾼 비즈니스 의사결정. 자, 하인즈. 57이라는 숫자로 마케팅의 선구자가 되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인즈. 자, 하인즈라는 회사는 뭐, 케찹, 도마도 케찹, 이거 아실 텐데요. 자, 하인즈라는 회사가 이런 도마도 케찹이나 여러 가지 식료품들을 만들어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57이라는 숫자를 썼는데요. 과연 57이라는 숫자가 무엇인지 그 의사결정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인즈란 기업의 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헨리 하인즈, 설립자 이름이 또 헨리 하인즈입니다. 자, 헨리 하인즈가 1869년도에요. 자, 1869년도에 설립한 미국의 가공식품 브랜드 이름이 하인즈입니다. 자, 케찹, 소스, 피클, 통조림, 뭐 이런 제품들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자, 1869년도에 그 헨리 하인즈 그 어머니가 담근 그 고추 냉이 피클을 그 하인즈가 판매하면서부터 이 하인즈라는 회사는 출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1875년도에 도마도 케첩과 오이 피클을 추가하면서